새해에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KF-21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최근 고바듬각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사우디에서는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어 새해부터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사우디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함께 다름 아닌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한때 일본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업에서 지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사우디를 내쳤죠. 3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다고 합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비아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했고 소정의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했던 관계자는 사우디의 긍정적인 반응에 이번 주 내에 추가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이없게도 한국에서 갑자기 등장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탑승하면서 일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사우디와의 6세대 공동 개발이 성사될 경우 블록3 스텔스기 단계를 6세대기로 전환해 본격적인 6세대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GCAP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2035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요. 사우디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KF-21 보람의 블록3를 6세대기 제작으로 전환해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는 KF-21이라는 양산을 앞둔 기체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공동 개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우디와 대한민국 양국의 국익에 서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KF-21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실시되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고바듬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며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시행된 고바듬각 비행 시험은 상승각 70도의 극한의 고바듬각 비행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바듬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데요.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 실용 비행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비행에서 KF-21 보람의 시제 2호기는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로 유지한 채 고도 약 3만 8천 피트 이상까지 비행하고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사청이 오늘 공개한 KF-21의 놀라운 성능과 우수성을 입증한 고바듬각 비행시험 성공 장면을 함께 보시면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